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반가반가의 함양지. 안녕하세요. 국물의 가수 손빈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화 한 통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수화를 해주실 황선희 수화 통역사님이십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멋진 수화 부탁드립니다. 네. 아, 오늘 뭐 네. 연일 무더위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은 텔레비전에서 네. 뭐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정말 네. 가까이에 지인분들을 만나도 그렇고 이슈가 네. 되는 것이 바로 네. 너무 비가 안 와서 큰일이다. 이 무더위에. 네. 오늘은 정말 불볕더위잖아요. 네, 이렇게 뜨거운 날 비까지 정말 내려주지 않아서 네. 하늘이 조금 원망스럽습니다. 비가 좀 와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차 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저수지나 강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데가 나오면 이렇게 자세히 봐요, 얼른. 네.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네. 아예 없을 때는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뭐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특히 우리 농사 지으시는 어르신들 정말 이 속만 타들어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요. 온갖 애간장이 다 타들어갈 텐데. 애간장. 네, 뭐 바닷물도 끌어다 쓸 정도라고 하니까요. 네. 아유, 정말 비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명기 씨.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일까요? 오늘이 바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기념을 하게 된 날인데요. 자, 항상 또 우리가 그래야지만은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어르신들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저도 잠깐 보니까는요. 갈수록 뭔가 이게 발전되고 발달은 되는데. 네. 이 어르신들 노인 학대 그 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학대를 받은 어르신들이 보호를 받으시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네. 쉴 수 있는 곳이 네. 제가 보니까 서울에 네. 약 두 곳밖에 없다 그래요. 그 학대 받는 인구는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아, 누가 학대를 해요? 다양하죠.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1순위가 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학대 상황이 벌어진 그 가정에 이렇게 가해자를 보면은 네. 아들인 경우가 많았대요. 이런 근데 딸도 있고 남편도 야. 있고 본인 스스로도 자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삶이 자꾸 각박해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뭐 이런 노인 학대까지도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절대 아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안 예, 우리 어르신들 혹여 학대 받으신 분들에 대한 네. 보호 시설이 전국적으로 좀 더 많이 생겨서 그 치료를 또 받으시고 안정을 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한 우리 이 어르신 노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부모님께 전화한 지 한 이틀, 3일 넘었다 하시는 네. 분들 네. 저희 나눔 노래 자랑을 통해서 안부를 네. 한번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나에게 큰 도움을 주셨던 뭐 은진 네. 꼭 살면서 한 분은 계시거든요. 그렇죠. 계시죠. 혹은 이제 학창시절에 은사님 네. 뭐 어떤 분이든 좋습니다.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 커다란 도움을 주신 분 고마운 마음을 미처 전하시지 못한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나눔 노래자랑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문을 두드리려면 네. 두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텐데요. 그렇죠. 쉽습니다. 지금 수화기를 드시고 네. 060-608-1004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은요. 네. 먼저 지정곡 노래 부르기 그리고 2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1번을 누르신 후에 지정곡 노래 부르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네. 저희가 미리 선곡해놓은 노래들이 쭉 이 안내방송으로 나옵니다. 네. 안내방송을 들어보시고 아 요게 내가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노래다 싶으시면 그 노래 번호를 꾹 누르신 후에 음악과 함께 노래를 쭉 부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시면은요 본인의 점수가 짜자잔 나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생방송 참여를 원하시면 3번, 3번. 다음 날 참여를 원하시면 예약 참여 또 4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 부르고 싶은 노래가 지정곡 중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무반주 참여 또 2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또 지정곡과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ARS 전화는요, 네. 30초당 약 4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참여자분 얼른 만나고 싶습니다. 지난주 한 주 못 만났더니. 그러니까요. 어휴, 설레요. 근질근질합니다.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가 반가 장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네. 우리 류창수 아버님. 예. 반가 반가. 네, 반가 반가.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이렇게 툭툭 무뚝뚝 하신 듯한데 정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아, 그렇게 저희 노래 제목을 저도.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네. 아버님. 예. 우리 아버님께서는 저희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려고 어제부터 또 예약 참여로 기다려 주셨네요. 예. 네. 아, 야. 우리 아버님은 평상시에 취미로 또 시를 쓰신다고요. 아니, 시라고 할 수 있나요? 뭐 그냥 심심할 때 그냥 누워 있다가 누워 있거나 앉았거나 했다가 머리에 그냥 떠오르면 그냥 쭉 쓰는 거죠. 뭐 그냥. 어, 그게 와. 그런 데서 보통 이렇게 그렇죠. 히트곡들도 그럼요. 몇 시간 며칠 고민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순간 딱. 떠오른 가사를 쓰시는 그게 히트가 된다고 선생님들 그러시던데 저도, 우리 아버님 저도 그래요. 뭘 쓰든지 네. 가만히 있다가 그냥 생각지도 않게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펜을 딱 들고서 조금 생각하면 아 이렇게 써 그냥 펜 나갔는데 쓰는 거예요 그냥. 아, 영감이 네. 떠오르면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아버님의 시 중에 명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버님 시 중에 이렇게 노래 가사로 쓸만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 정도 있었는데 네네. 네? 지난번에 저 정려다가 그게 도망가 버렸어요. 같이 아, 좋은 시가 있었는데 예. 어디로 가버렸을까? 그 뭐 고물상으로 왔겠죠. 뭐. 아, 뭐 잊어버렸다고요? 아, 잊어버린 게 아니라 거를. 내가 챙길 잘못 챙겨가지고 네. 버리는 거를 그 따로 놨는데 그것도 긴 줄 알고 그냥 집어넣어서 빡세게 이제 아이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침에 생각하니까 아 그거 갖고 나와서 잡아주는 게 없더라고요. 네. 아니 다시 네. 이제 또 노트 사다가 그 전에 네. 이제 생각을 하려니까 그거를 기획을 해가지고 그냥 몇 시간씩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막 써야 나중에 그게 떠오르는데 예, 네, 즉흥적으로 금방 써버리니까 그 시간 지나고 조금 있으면은 이게 맞다. 그냥 네.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아버님 그러면 네네 내가 이건 누구 그 두 분 중에 한 분 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앞머리만 제가 조금만 해도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대가 예. 지금은 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창피한 이 아침에 그대가 곁에 잠을 깨어 그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면 떠오르는 태양이 이렇게 나가고 아, 예. 예, 2절은 그렇게 나가고 몇 개가 있긴 있었는데 아, 예. 있는데 지금 또 딴 데 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여기 예. 이거 사랑 꿈을이라고 했는데 행복은 누구나 주는 것이라고 꿈에도 그리던 그 사랑을 이제야 네. 너와 나 언제 그러던 너를 꿈에서 본다의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한 이렇게 써 있는 글이에요. 아름다운데 저기 아까 그 사건님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혹시 이게 또 표절이나 뭐 이런 거 다 아닌가 해서 네,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없고 저는 그 딴 분들 시집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또 보내주시는 분들 네, 네. 이제 보면은 네. 한 번 딱 보고서 이제 그 보면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걸 보면은 쓰다 네.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예. 보고서는 그냥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또 한번 보고 그러죠. 네, 네. 아, 아버님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여쭤볼 때는 네. 아유 뭐 시라고 할 것까지 있나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시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술술술술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일단 많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깝고 근데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처음 저희한테 이 방금 방송장으로 낭송해 주신 그 시가 네.
저는 언제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금 좋은 작품 쓰시는 작곡가 선생님을 만나시면 예. 좋은 가사에 좋은 곡이 만나면 나올 것 또 히트곡이 같아요.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예, 우리 가요에도 사랑 뭐... 얘기가 많으니까 예. 참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 네. 그 원래 그 시를 하시고 그러시던 분이 그 절필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딴 거를 해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게 이제 그냥 이제 카톡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서 이제 보내드리면은 자기는 이제 그 전문 이제 전공을 하셨던 분이니까 예, 몇 곡 있어요. 그럼 몇 개 네. 있는데 네. 그거를 한번 뭐 가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가는 소리를 한번 터져봐라. 이미 그런 제의를 받으셨군요. 네, 그래서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한 명씩밖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아버님.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는 네. 얘기를 계속 듣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하고. 그렇죠. 네, 시간이 네네. 일단은 오늘 저희 나눔 노래 자랑인 만큼 네. 오늘은 여기서 아버님의 또 말씀 잘 들었고 시도 잘 들었으니까 노래를 좀 청하도록 할게요. 예, 예.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함께 내려서 음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예, 노래 잘 예. 불러주세요. 예. 자, 류창수 아버님께서 부르십니다. 고향 무정. 노래가 안 나오네. 네. 우리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갑자기 노래를 하려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신데요. 네,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노래를 팍 하기가 사실 조금 쉽진 않아요. 그렇죠. 네, 아이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예. 시도 좀 청하고 아버님의 노래도 청하도록 하겠고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주말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목요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활 속 안전을 지켜드리고자 마련하고 있는 그런 퀴즈 시간인데요. 네. 생활 속의 각종 위기 상황을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 99세까지 팔팔하게 9988 생활 안전 퀴즈. 자, 6월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 음식을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채소류는 식중독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채소류를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염소 소독액 안에 담그고 물로 3번 이상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얼마나 담가야 할까요?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1번. 1번 1분. 1분은 좀 왠지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보기 2번 5분. 5분이 적당할 것도 같고요. 보기 3번 15분. 15분 담가놓으면 이게 너무, 채소들이 시들시들. 너무 담가놓으면 이게 또 애들이. 그럴 것 같아요. 축 처질 것도 있고. 자,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ARS 060-608-1004 눌러주시고요. 퀴즈 참여는 4번입니다. 네. 4번을 누르신 후에 정답의 번호를 꾹 눌러주시고 그냥 수화기를 내려놓으시면은요. 오늘 또 네. 저희가 추첨을 하거든요. 네. 추첨을 통해서 먼저 3분을 뽑아서 MC들의 정성과 사인이 담겨있는 CD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한 분을 더 뽑아서 마스크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즉석 참여자분 모실게요. 참가번호 2번입니다.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영복 아버님. 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에요, 제가. 하명진 씨 오랜만에 뵙네요. 그죠, 아버님. 네네. 근데 아버님이 아니실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네, 아버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기 하명진 씨가 막 저기 도와주는 놈이 잘 지냈어요. 제가요? 네네. 제가 뭘 도와드렸죠? 항상 즐겁게 해주잖아요. 아, 정말요? 거지.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김용구 아버님 저 오늘 TV 지금 켜놓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안 켜는데. 울린, 네. 울려요, 아, 저희 자체 약간 아, 울리는 것 같고요. 아, 예. 오늘 워낙 노래도 잘하시는데 노래는 어떤 노래 하시겠어요? 오늘 저 나훈아 씨의 애정이 꽃피던 시절 한번 해볼게요. 아, 애정이 꽃피던 시절. 네. 네. 아버님. 네. 요즘 너무 더워요. 아, 덥죠. 네, 저희도 이 스튜디오 안에 조명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네. 이 등줄기에서 땀이 막 흐르고 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이렇게 더울 때는 네. 아버님만의 여름을 보내시는 비법이 뭐가 있으세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어. 네. 정답이네요. 네. 어디에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예, 예, 예. 어디? 어디 나무 근방이죠 안방에서 안방에서 시오파에 앉아가지고 예 네. 그냥 선풍기 하나만 틀어놓고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맞아. 생방송 전문다는 노래자랑 보면서 네네네 네. 아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수박이나 참외가 있으면 그렇죠. 제격인데 장청하죠 네 맞아요 자 아버님의 비법대로 저도 별일 없으면 집에 가만히 있을게요 그렇게 하세요 선풍기 틀어놓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 아버님 애정이 꽃피던 시절 네. 네 그 노래 그러면 음악 들을 테니까 이제 잘 불러주세요 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영복 아버님께서 부르십니다. 애정이 꽃피던 시절. 만나던 그날 얼굴을 붉히면서 저렇지 매달리며 춤추던 사랑의 시절 활짝 백합처럼 우리 사랑 꽃 필 때 떠나버린 첫 사랑 생각이 남 애정이 꽃피던 시절 노래 야. 잘하시죠? 예, 아버님 노래 잘하시네요 아, 애드립이 굉장하세요 보니까. 그러게 아버님만의 색깔도 굉장히 강하시고 아유 참 아까운 가술세 자 이번에도 즉석 참여자분 만날게요 세 번째 즉석 참가자 모셔보도록 네.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빈 씨 하명진 씨 오래간만이네요 네, 네. 아유 저 반갑습니다 아세요? 네 저 아세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늘 저 아세요 항상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시죠 아 그게 인사야 아 그러게요 네, 알아요 어머니 그래도 모른다고 삐지시고 이제 아니 정말 앞에 분 우리 김영복 아버님하고도 제가 잠깐 여쭤봤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워요 네네 어머니 계신 곳은 어때요? 여기는 강원도라 좀 네. 시원하네요 아 그래도 참 다행이네요 네네 근데 강원도도 비가 많이 안 왔죠? 여기 비 안 왔어요 많이 아, 비가 와야 비가 좀 많이 와야 모든 농사가 잘 돼야 모든 국민이 그 좀 싸게도 먹을 수 있고 농사도 잘 되는 분들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집 자랑 한번 해볼까요?
예, 네, 하세요, 하세요, 어머니. 우리 집에 저 이렇게 화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주택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가지랑 이제 오이랑 이제 저 그 고추랑 이렇게 상추랑 심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이니까 물을 줄 수 있잖아요. 네.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야. 오! 꽃이 빵긋빵긋 피어가지고 네. 너무 행복해요. 아, 꽃들이 네. 이제 막 이쁘게 피고. 네네. 그 가지가 여름에 그렇게 또 몸에 좋다던데. 네, 가지가 좋대요. 그러면은 완전 가족들을 위해서 그걸 심으신 네네. 거잖아요. 네네. 무공해인 데다가. 무공해죠. 정성이 가득 담긴 데다가. 아, 그렇죠. 우리 하명재 씨는 모르는 게 없어. 아이, 그 어머님들 마음은 제가 조금 압니다. 아, 그래요? 그것들이 네. 그거 수확해서 이제 음식해서 자식들한테 보내는 아, 거예요? 아니, 깨끗하네. 그런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먹으려면 이제 소구리 하나 들고 가서 금방 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아, 쌈 싸먹고 이럴 거 간단하게. 예. 그래도 예. 그 키우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 예. 저희 엄마 아빠도 이렇게 뒤쪽 마당에다가 조그만하게 어머님처럼 고추도 심으시고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는 막 어리고 철이 없어서 엄마 아빠 도와드리지는 않고. 예. 근데 그래도 이게 가끔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은. 어제는 요만했는데. 그 크는 그쵸? 모습이 너무 좋잖아요. 다음 날에는 요만해지고 너무 그게 신비롭고 재밌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이는 열면 하루하루 달라. 맞아. 오이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색깔이. 네, 색깔도 예쁘고. 나가면 그냥 꽃이 피니까 그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저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 네. 그러면 사람인지라 네네.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많이 이렇게 밝게 살려고 네. 많이 좀 노력을 하네요. 그런데도 마음은 아프죠. 그렇지만 잘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그러는데 이제 나 사고 났을 때 이렇게 예. 그 경찰서 가서 내역서를 떠보니까 네. 말맛 있게나 한 분들도 좀 많이 다쳤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러는 분들도 지금 세월이 좀 갔지만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마음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머님께서 예. 이렇게 마음이 고우시니까 그러니까. 농작물도 거기 네. 텃밭에 이렇게 비가 안 오는데도 그렇지. 네, 요거 보고 힘내시라고. 농사가 잘 되는 거야. 네, 그렇죠? 네. 너무 잘 됐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머니, 어머니처럼 마음 따뜻하신 어머니가 또 빨리 비 오게 해주세요 하고 빌면은 네. 전국에 또 농사 짓는 분들한테 이렇게 또 좋은 담비가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우리 함영기 씨는 그냥 사이를 너무너무 잘 봐. 알겠습니다. 우리 한혜정 어머님. 너무 행복하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슨 노래예요 그나저나? 저 거시기 나훈아 씨의 네. 그정 못 잊어. 어? 잘을랑가 모르겠어. 그정 못 잊어. 그정 못 잊어. 그정 못 잊어. 아, 알겠습니다. 요거 요 노래 음악 이제 보내 드릴게요. 여자 키로 가나요? 아니요, 그대로요. 그대로 네. 엄키로 가겠습니다. 네. 저 있잖아요. 손빈 씨나 함영기 네. 씨나 항상 좋은 일 있고 행복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네, 저희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음이 따뜻한 한혜정 어머니께서 부르십니다. 그정 못 잊어. 푸른 파도 갈매기도 정든 항 날이 새면 떠나간다 그리움을 두고서 못다한 사랑 아쉬움만 남기고 떠나가지만
월세 따라 다시 오련다. 고맙습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얼른 또 예약 참여자분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군포시의 김용수입니다. 네. 아, 네. 아니, 어머니께서도 오늘 라우나 선생님의 노래를 부르시려고 신청하셨네요? 네네. 역시 명가수인가 봐요. 오늘 계속 지금 세 분 연달아 지금 라우나 선생님의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덕분에. 네. 어머니. 네. 네. 여름입니다.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여름인데 네. 그렇다고 막 더워 짜증나 하는 것보다 뭔가 네. 이 좋았던 추억을 생각해 보는 것도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 이 여름하면 떠오르시는 어머님만의 혹시 추억. 좋은 추억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여름이 되면은 네. 바닷가로 가족 여행을 가요. 네. 네. 그런데 한 몇 년 전에는 저 신우 남편이랑 제 남편이랑 네. 가족들이 이렇게 한 대일곱 명 막 애들하고 한 10명 이상 가는데 네. 아, 그분들이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세요. 예, 안 계시고 또 오래 가려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예. 늘 함께 가시던 분들이 안 계시니까 네. 네네. 아무리 좋은 곳에 여름만 가셔도 되면 생각나시구나. 네, 허전하시겠어요. 네. 그렇군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저기 그분도 말고 이제 자식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되잖아요, 아버님. 아 근데 또 자식들하고 갈 때는 가지요. 그런데 바쁘면은 또 바쁜 사람은 또 빠지고. 그렇죠. 네. 되는 시간 되는 사람끼리 또 가고 그런데 예. 네. 올여름에 같이 갈, 뭐, 또 피서 갈 계획이 있으세요? 누구랑? 그럼요. 이번에는 아들들 전부 다 모시고. 예, 예. 아들, 며느리, 손자, 신우, 신우. 네. 신우 남편은 가셨지만, 신우 가까이 사니까요. 신우 또 그 자식들? 그렇죠. 조카. 그 신우의 자식들 보시고 먼저 가신 그분 이렇게 또. 그 기억하시고 이러면 되겠다. 그렇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붉은 입술이라는 노래를 오늘 신청하셨는데요. 네. 평상시에 잘 부르세요? 그냥 이 노래가 좀 맛이 있더라고요. 맛이 있더라고. 야, 네. 우리 어머님 노래 잘하시게 보이는데 벌써요? 그러게요. 표현이 남달라.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님 음악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음악 들을 때 잘 불러주세요. 네. 우리 김영순 어머님께서 부르십니다. 네. 붉은 입술. 보통이 아니십니다. 박수. 박수. 자, 이쯤에서 오늘도 네. 9988 생활 안전 퀴즈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문제
보시고 다음 분 보실게요. 네. 자, 요래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서 음식을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데요. 채소류는 식중독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네. 자, 채소류를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염소 소독액 안에 담그고 자, 물로 3번 이상 씻어야 하는데요. 자, 이때 얼마나 또 담가야 할까요? 네.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1번. 1분. 1분. 조금 짧다. 그죠? 네. 보기 2번. 5분. 5분. 딱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보기 3번. 15분. 네. 너무 긴 것 같다. 그렇죠? 저도 정말 여름철에 입맛이 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깻잎이나 상추에 싸서 먹으면 네. 뭐든 다 맛있더라고요. 야, 쌈장 맛있죠. 쫙 얹어서. 쌈장 딱 얹어서.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세척을 할 때 네. 뭐 꼭 염소 소독약 아니더라도 흐르는 그렇죠. 물에 이렇게 한 3분에서 4분 정도 요즘엔 또 물을 낭비하면 안 다니 안 되니까 이렇게 받아가지고 원래 담궈놓고. 5분 해야 되는데 네, 한 그, 3, 4분만 해라고? 네, 네. 그 정도 담궈놓고는 네. 하는데 3, 4분 아니고 복이 없잖아요. 한 5분 정도 네. 예, 이렇게 담궈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060-608-1004 눌러주시고요. 네? 퀴즈 참여 4번입니다. 4번을 꾹 누르신 후에 퀴즈의 정답을 또 눌러주시고요. 네? 그냥 수화기를 쫙 내려놔 주시면은 네? 저희가 오늘 또 추첨을 통해서 먼저 3분을 뽑아서 임시들의 사인 CD 보내드리고요. 또. 그리고 한 분에게는 예뻐지시는 마스크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즉석참가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저 손빈 씨, 하명지 씨. 네, 네. 처음 뵙습니다. 아이고, 아, 예, 처음 아이고. 뵙겠습니다, 아버님. 예, 예. 처음 뵈니까. 예. 응, 어디 사시는지 좀 여쭤보세요. 저기 인천 남동구의 박현수입니다. 네. 아, 예. 아, 우리 아버님. 네. 가까운데 계시기도 하고 네. 제가 네. 얼굴을 못 뵀지만. 네. 되게 신사이실 것 같아. 아, 그렇습니다. 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 아이고. 아니, 그보다도 네. 내가 항상 하명지 씨를 보면서 네네.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아. 그리고 또 이제 손빈 씨는 네. 꼭 우리 아들 같고. 아이고, 예, 아버지. 노래도 잘 하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예, 예. 근데 저희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면서 왜 이제 처음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뭐 생활에 충실하다 보니까 아~ 그 시간을 맞추기가 그렇죠. 예, 오늘은 일부러 맞췄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예, 예. 그럼요 일이 먼저죠. 예. 너무 반갑고 일부러 또 시간을 맞춰서 오셨는데 네. 노래는 무슨 노래 부르시겠어요? 네. 저 김미정 씨의 네. 미운 사랑인데 예. 그 남자 키로 좀 해주세요. 남자 키로 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아버님은 뭐 워낙에 일 때문에도 바쁘시고 하니까 따로 노래를 배우시거나 하시지는 못하시겠어요? 배우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선천적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네. 노래를 좀 잘 하셨어요. 아, 네. 물려받은 거는 네. 제가 남들이 그러는데 네. 뭐 건강한 거 물려받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하고 그게 최고죠. 예, 예. 예. 그 끼와 목소리. 네. 야 궁금합니다, 아버님. 네, 우리 손민 씨가 들으시기에도 예. 아버님 벌써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가 노래 잘하실 것 같죠? 딱 그렇게 느껴져요. 저도 그래요. 궁금합니다. 한번 얼른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떠실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님. 예, 예. 그냥 저희하고 노래방 왔다 생각하시고 예,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수화기에서 나오는 음악에만 의존하셔서 노래를 부르셔야 박자가 맞습니다, 아버님.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면에 변하는 그 색깔 변하는 걸 따라서 하면 늦어요. 예, 예, 박자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궁금하니까 저희 얼른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 예. 자, 음악 들으겠습니다. 박현수 아버님께서 부르십니다. 미운 사랑. 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깨우는 사랑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 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야, 우리 아버님은 1절이 아니라 2절을 더 듣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금방 노래를. 그리고 앵콜 또 하고 싶어요. 어. 야, 아. 너무 잘하신다, 노래를. 아, 이렇게 박자를 정말 가지고 논다 그러잖아요. 네. 거기다가 음색도 너무 좋으시고. 폐활량도 굉장히 크세요. 그러게요. 음을 안 떨어뜨리고 가시네. 그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으셨나 아. 봐요. 아버님, 그 어머님, 아버님한테 감사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세요. 그러시겠죠. 아니, 근데 진짜 이제 연말 결선예라도. 네. 우리 이렇게 연말 결선전에 올라오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네. 얼굴 뵈면서 한번 노래를 해보... 청해 듣고 싶어요. 야, 너무 궁금해요. 올 연말에 한번 그걸 한번 해볼까요? 뭐? 그러게 너무 건의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또 여섯 번째 또 즉석 참가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반갑습니다. 안양이고요. 네, 네. 네. 안양 박달 재래시장이에요. 아, 박달 재래시장이요? 네. 네, 거기서 박달동. 어떤 장사하세요? 호떡도 굽고, 토스트도 굽고, 식혜도 하고. 식혜? 네네. 토스트? 야. 네. 호떡? 야. 네. 왜 제가 다 좋아하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들은 그런 걸 잘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없으면 왜냐면요. 못 살아. 저희들은 이제 공연을 가잖아요, 지방으로. 네. 네. 그럼 밥을 잘 때를 많이 놓쳐요. 맞아요. 그래서 얼른 그런 거 파는 데 있으면 얼른 사서 가면서 차에서 먹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 파는 데가 별로 없어. 저기 오늘은 꼭 네. 축하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아, 우리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네. 임신을 못해갖고 난임 수술도 두 번 받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네. 천만 다행히 자연 임신이 됐어요. 며느님이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소식 듣고 네. 너무 손발이 떨려서 네. 장사도 못하고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문을 닫고 들어와서 그 기쁜 마음으로 또 생방송 전국 나름 노래자랑에서 노래 한 곡 하시려고 또 전화하셨군요. 아, 정말 너무 좋아서 네. 복지 TV에다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네. 저희 그냥 축하로 안 될 것 같아. 시작.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배은숙님. 손주를 보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어머님, 그나저나 오늘 무슨 노래 축하곡으로? 아, 오늘 조미미 씨의 바다가 육지라면. 야,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를 그냥 육지로 만들 판이야, 지금. 너무 기뻐서. 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음악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네. 한 번만 여쭤보면 네. 안 돼요? 네, 시간 해보세요. 없지만. 며느님께 네. 짧게 고생했다고 한 말씀 하세요. 아,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했고, 네. 난임 수술을 계속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돈 안 들게 해줘서 고맙다. 돈도 많이 들고 몸도 힘들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자, 배은숙 어머님께서 부르십니다. 네? 바다가 육지라면. 얼마나 멀고 먼지
파도가 길을 막아 가고파도 못 갑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햇바람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아 바다가 육지라면 눈물은 없었을 것을. 아 노래도 잘하셨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자, 참가번호 7번 또 즉석 참가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인수 아버님.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신세대세요. 그 인사법이. 신세대. 그 노래가 그 손빈이 던져놓은 그물에 네. 함영기가 걸려버렸다. 아, 그 아버님이시구나. 아, 기억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네. 아 아닙니다 아버님. 네. 근데, 아버님 네, 말씀하세요. 나 지금 목감기가 와가지고 그런 네. 것 같아요. 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데 네. 그 군 생활할 때 전우들을 몇 사람 찾고 싶어서 네, 좀 신청을 네, 네. 했습니다. 네, 네, 네. 그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7학년 2반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아마 지금 나이가 70에서 한 72 그 네. 사이가 아마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인천의 김경태. 김경태? 김경태님. 공주의 이상선. 공주의 예. 이상선님. 예, 그 다음에 영암의, 전남 영암입니다. 영암의 김창호. 영암의 김창옥 씨. 김창호. 예. 예, 호호. 네. 그 다음에 여수의 김만수. 어? 여수의 김만수님까지. 예. 남해의 정윤관, 이 사람들을 좀 찾고 싶어요. 정윤광님, 아. 남해에. 예. 예. 오. 이제 이 나보다는 좀 후임자들인데 네. 너무나도 그때 당시 그 형제간들 같이 우애 있게 지내다가 전역을 아. 나가 먼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역하고 난 뒤로 그 사람들 한 번도 그 소식을 몰라서 네. 혹이라도 연락이 된다면은 그 서로 네. 그 뭐 연락이라도 좀 취하고 그쵸. 살았으면 좋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아버님, 예, 예. 근데 정말 이렇게 전우이가 기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예. 5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네. 찾으시는 분들이 어디 살고 계셨는지를 다 외우시잖아요. 예, 그 기억은 알고 이름도 아는데 이제 소식을 네. 모르니까요. 그럼 아버님이 군생활 하셨던 지역과 부대명이 어떻게 되죠? 24단 공병대대인데요. 거기가 연천. 연천이가 있어요. 연천가 있어요. 아, 예. 연천에서 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 예, 예. 부대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공병. 24단 공병대. 예. 24단 공병대. 야, 아버님 예. 보통 이 군대 생활할 때요. 예. 후임들 이렇게 그 후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옛날에는 구타도 하고 예. 벌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나는 그 선임들한테 상당히 그 좀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후임들을 사랑했죠. 나는 절대적으로 후임들한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진짜 예. 참 그쵸. 후임들한테 말도 제대로 예. 그 독하게 못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때려보지도 못하고 네, 그럼요. 그 아버님 예. 우리 아버님께서 그렇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또 보고 싶고 찾으실 그래. 수 예, 있으실 예. 것 같은데 예. 당시에 아버님은 어디에 사셨어요? 50년 전 부대 생활 하실 때 그때 연천이요 노상 거기서 아, 아버님도요? 아, 예. 군대 생활을 지금요. 지금요. 군 생활을 연천에서 했어요. 예. 그게 중요해요. 예. 집은 상관없고. 네. 아니 혹시 또 그분들이 그거가 단서가 돼서 기억하실까 봐.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 예. 저희 나눔 노래자랑에 혹시 연락이 오면은 예. 저희가 꼭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날 무슨 노래 하세요? 아버님?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예.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네. 아니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예. 우리들 연영하고 딱 맞더라고요. 딱 맞아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딱 맞는 노래 우리 예. 아버님 잘 노래 불러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신유수 이수 아버님께서 부르십니다. 묻지 마세요.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 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을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 앞가지를 말으라.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반전을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 아쉽습니다. 벌써 전반전 끝났어요. 네. 하지만 후반전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고정해 주세요. 네. 자, 우리 손빈 씨 네. 금을 요즘 뭐 방송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이 노래가 네.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소외된 이웃분들과 장애인을 위해서 멋지게 준비한 손빈 씨의 뮤직비디오 금을 보여주세요. 잡혀버렸다. 그물이 촘촘 맞진 않아도 빠져나갈 만한 개체 없었다. 어디 어디에 차 그물을 올려 사랑의 그물을 당겨 당겨라. 놔주지도 마라. 어차피 잡힌 거 그냥 살란다. 당신이 던져놓은 그물에 너도 던져 나도 던져 모두 다 걸렸네.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버렸다. 그물이 촘촘 맞진 않아도 빠져나갈 만한 개체 없었다. 어디 어디에 차 그물을 올려 사랑의 그물을 당겨 당겨라. 놔주지도 마라. 어차피 잡힌 거 그냥 살란다. 당신이 던져놓은 그물에 너도 던져 나도 던져 모두 다
모르다 걸렸네.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르다 걸렸네.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르다 걸렸네. 아, 언제 들어도 열창을 하시는 우리 손민 씨. 그걸 네. 만나고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민 씨. 네. 오늘이 목요일이고 네. 자, 내일부터 또 주말인데 네. 이번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토요일에는 공연이 두 군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군포하고 성남하고 두 군데 이제 공연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주말을 목전에 두고 네. 이번 주말에는 너무 더우니까 우리 네. 가족들끼리 일찍 좀 피서를 떠나볼까, 여행을 가볼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원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행사로 신나게 즐기실 수 있는 축제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네. 바로 전라북도 고창. 우리 고창에서 노래 잘하시는 우리 아버님 한 분 계시잖아요. 네네. 자주자주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네네. 이 고창군에서 2017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축제는 바로 내일이죠. 네. 16일부터 일요일인 18일까지 열리는데요. 자, 고창 수박과 복분자 등으로 만든 식품과 음료를 무료로 드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분자 족욕, 네. 복분자로 이렇게 발을? 세상에, 그 먹기도 아까운 복분자로 족욕을 할 수 있고. 족욕, 네. 또 요리 경연대, 네. 복분자로 하는 요리 경연대, 또 향토 놀이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또 마련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자, 거기다가 우리 고창 지역에 기반을 두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 문화예술인 네. 분들의 상설 공연은 물론이고요. 아, 네네. 또 가요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노래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축제 기간 동안에 고창 농특산품 판매장에서는 복분자 생과와 수박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셔도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약 참여자분 모실게요. 네, 8번째.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 응. 조영심. 저는 조영심입니다. 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성남시 네. 사세요. 네, 네. 저랑 같은 동네 사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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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다들 거기 수아 선생님, 뭐, 띠디 선생님들, 뭐, 사회분들 다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희도요, 어머니. 네, 사랑. 하느님께서 사랑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웃음이고 넘버원이래요. 네. 그럼요. 자, 예. 어머니.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사랑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네. 자, 사랑을 할 텐데요. 네. 텔레비전 네. 소리를 완전히 끄고 우리가 사랑의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고요. 네네.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저는 딴 분들은 뭐 기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저는요, 저기 6.25 때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네, 네. 예, 그래갖고 형제간들도 다 돌아가, 나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네. 너무. 근데도 그래. 어머님, 야, 근데 굉장히 목소리는 밝으세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저는 성당 다니거든요. 그래서 성당에 하느님 의지하고 맨날 기쁘게 살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갖고 첫째,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슬펐고, 그 다음에는 둘째 이제 공부를 대신 지금까지 볼펜을 놓지 않고 노력하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네. 네, 어머니. 네.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밝고 또 활기차시니까 네. 저희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감사해요. 예, 부모님 형제 자매도 없이 이렇게 네, 네, 사시는 네. 게 뭐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래도 이렇게 저희 나눔 노래자랑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혹시 지금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계신가요? 네, 네. 네.
그 휴대폰에서 이제 잠시 후에 오늘 신청하신 노래, 아유, 노래도 너무 좋은 노래 신청하셨는데 음악이 나올 겁니다. 너무 떨려갖고요. 아, 자, 쉼업 크게 한번 하시고 네. 음악이 나오면은요. 네. 텔레비전 끄셨으니까 뭐 텔레비전은 안 보시지 말고 잘하셨어요. 네. 휴대폰에 나오는. 네.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손빈 씨 차례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내일 하시는 분이 뭐 썰렁 유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일이요? 그래서 내일 하시는 분. 아, 금요일이에요. 네, 그래,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썰렁 유머를 좀 이제 같이 토론을 할까 하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되면은 못 하고요. 그래서 썰렁 유머가 뭐예요? 썰렁 유머가? 썰렁 유머. 유머인데 썰렁하다 이거죠. 좀. 네, 썰렁하다 이 말씀이요. 아. 네. 아, 그렇군요. 아재개그. 네, 네, 예. 네. 그러고서는 저기 예. 웃음 시리즈라고 그래갖고 어. 웃음 시리즈라고 예. 그거 아세요? 웃음 시리즈. 네. 어머니. 네. 우리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거 하나만 들려줘 보세요. 하나만. 그럼 하나만 들려드릴까요? 네, 넌센스 퀴즈도 네. 좋고 시리즈 중에 네, 네, 하나만. 네, 그럴게요. 그러면 웃음 시리즈는 네. 너무 기니까 요거 네. 네. 넌센스. 수술이지 아니 저거 이것만 하나만 네네 이것만 하나 알려 드릴게요. 네. 세종 대왕님이 네. 만드신 우유가 무슨 우유인 줄 아세요? 어머니 저는 알아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손민 씨.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건 전혀 몰라요. 어머니 네. 제가 맞춰 볼까요? 네 네. 제가 맞추면은 선물 뭐 주실 거예요? 네. 노래해 주실 노래해 주실 거예요? 그럼요. 고맙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네. 만드신 우유는 네.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오, 예. 야, 참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참, 나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어머니 제가 마쳤으니까 네. 이제 노래 들려주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악 들으겠습니다, 어머니. 네. 자, 조영심 어머님께서 부르십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 제가 퀴즈 맞추면 노래 들려주신다면서 어디 가셨어요? 약속을 세상에. 안 지키셨어. 아, 아마 어. 휴대폰으로 오셔서 스마트폰이라 이렇게 살짝 터치가 봐요. 돼서 끊겼나 어머, 봐요. 어쩜 너무 안타까워. 어떡해. 어머님도 오늘 처음 참여하시고. 그러니까요. 잔뜩 긴장하셨을 텐데. 네. 참 너무너무 저희가 송구스럽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네. 꼭 다시 한번 뵐게요. 어머니. 조영심 네. 어머니. 자, 또 즉석 참가자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 전에요. 네. 저희 복지TV는요. 네네. 이 채널 번호가 지역마다 아.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 앞쪽에 화면으로 지금 안내되고 있는데 각 이렇게 뭐 케이블 쓰시는 그 회사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네. 뭐 스칼라이프는 188번, KT 올레 219번, LG 플러스 173번. 야, 저 우리 집하고 똑같다. 아, 그렇군요. SK. 그 제가 우리 그 지역에 축제가 있어서 내려와서 집에 가면은 네. 서경 방송이에요, 그쪽은. 아, 예, 예. 경남 쪽. 네. 거기 몇 번이에요? 서부 경남 쪽. 근데 61번이더라고요. 맞죠? 엄마 맞나요? 맞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희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060-608-1004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참여 방법은 1번 지정곡 참여 그리고 2번 무반주 참여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 퀴즈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목요일입니다. 네네. 살면서 네. 나에게 꼭 이제 도움을 줬던 분들, 네. 뭐 꼭 은사님 이런 분이 아니어도 그럼요. 주위에 뭐 선배. 네. 후배 이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네.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께 혹은 이제
네, 가족분들에게 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거나 나 좀 섭섭했어.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잘 지내자고 이런 말씀은 다 좋습니다. 저희 나눔 노래자랑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석 참여의 문이 활짝 열려 있거든요. 네. 네, 060-608-1004 눌러주시고 자, 함께 해주시면 생방송 감사하겠습니다. 도중에 네 저희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시고 노래 실력도 뽐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분 이제 그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함영지 씨. 네. 손빈 씨.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지난주에는 함영지 씨가 왜 안 보였어요? 네. 저만 안 보이던가요? 이분도 안 보였어요, 어머니. 예. 네. 일리고 그래요. 그리고 6월 네. 1일 날. 네. TV를 보니까, 저기, 뭐야 청도에서 MC 보시더라고요 함영기 씨. 아, 어리 함영기 씨. 아, 제가요? 예, 네, 근데 아유. 왜 이렇게 말을 이쁘게 잘해? 그랬어요, 어머니.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이쁘게 봐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습니다. 보이면은 옆에서 입을 칵 물고 싶어. 칵 물고 싶어. 아니 목요일 날은 네.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길정화 씨가 나오더만. 아 그랬구나. 네. 지난주에 제가 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네. 그래서 이 전주에 못 봐서 오늘 꼭 이렇게 한 명씩 보려고 또 신청하셨죠 예, 어머님?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구나. 어이구 고맙습니다. 어머님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시라고요? 전주입니다. 전주. 네. 아, 전주도 뭔가 이렇게 축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한옥마을에서도 그렇고. 네, 예, 예. 네. 그나저나 전주에도 비가 조금 안 오죠, 지금? 네, 안 와요. 아이고. 전주 하면 많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지금. 그러게요. 어머님, 전주 하면 축제가 뭐가 제일 유명해요? 제일 큰 저기, 축제? 저기 저 한옥마을. 한옥마을 축제, 축제라고 맞아요. 있어요? 네. 아, 있어요. 혹시 전주 비빔밥 축제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늘 비빔밥을 드시니까 뭐 축제까지 아,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몰라서 그런데. 그렇죠. 있을 수 있을 그리고 또 전주 국제 영화제. 네. 아, 그거 있어요? 전주 영화제 펼쳐지잖아요. 그죠, 전주 어머니? 대사슴 놀이 있잖아. 대사슴 놀이 있고. 맞아요. 예. 네, 네. 어머님, 그러면 오늘 무슨 노래 해 주실 거예요, 혹시? 오늘 동숙의 노래요. 아는 노래가 별로 없어. 문주란 씨의 노래. 문주란 씨의 예, 노래. 예. 야,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음악 드릴게요. 네? 손빈 씨는 네.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노래도 야물게 잘해? 어? 야물게. 잘생긴 사람이 노래까지 야물게 잘해야죠. 예. 어머님, 제노래 배워서 좀 불러주세요, 나중에. 예, 예, 많이 아, 알겠... 배울게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 음악 드릴게요, 어머님. 네. 네. 김정희 어머님께서 부르십니다. 동숙의 노래.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즉석 참가자 또 열 번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거 뭐 손빈 씨하고 함영기 씨하고 진짜 반가운데요. 네. 오, 목소리가 어, 네.
대령님 같으세요. 아니 저 함영지 씨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네. 고향이 삼천포 아니래요. 맞아요. 네. 아 이거 나도 여 고향이 동해 바닷가인데 삼천포가니 너무 좋더라고. 삼천포에 가보셨네. 동해 바다에서 못 보던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맞아요. 아 동해안 쪽 강원도 어디신데요, 아버님? 여기 동해시래요. 여기 우리도 바닷가래요. 동해시예요? 예예. 예. 아, 나 동해시 몇 달 전에 두세 달 전에 갔다 왔는데. 아 그러세요. 어 예. 네. 야 우리 아버님 동해 뭐, 바다 고기는 뭐 네. 별로 볼 거 없는데 아 이거 삼천포 아. 그쪽을 남해 쪽으로는 전어도 싱싱하고 좋더라고요. 거기에 그렇죠. 남해 네. 쪽이 좀 풍부합니다. 맞아요. 인심도 좋고 네. 그 이제 물살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동해 남해가. 그렇죠. 아무튼 동해는 네. 물이 좀 깊고. 그래가지고 생선들 맛이 다른데 저는 근데 아버님 네, 저희 네. 고향도 정말 맛있고 뭐 이렇게 싱싱하고 해산물들 뭐 다 좋지만 네. 제가 동해 갔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동해시에서 저기 네. 한국 쪽으로 부두가 쪽으로 예. 횟집들이 쭉 있더라고요. 아 예, 아 많지. 그 횟집에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집인가 봐 오래된. 예. 예. 거기에 갔는데 진짜 맛있던데요 회가. 회가. 회랑 매운탕이랑. 무슨 회인지 모르고요. 여기는 바다가 깊기 때문에 네. 주로 네. 가자미 종류 깊은 바다에 사는 게 많이 나기 때문에. 가자미였나? 네. 제가 먹은 게. 예, 아니야. 그 서해안 고기보다는 좀 싸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서해안 아버님이... 고기는 뭐 흑산도 홍어 같은 건 뭐 무지하게 비싸던데 여기는 그렇게 비싼 고기는 비싸죠. 없어요. 저기, 풍부하니까 그렇죠. 풍부하니까. 명지 씨 저기 아마 분명히 그때 맛있게 드셨던 회가 네. 아마 전복치라는 회를 드셨을 거예요. 전복치? 그 저 동해 쪽에서 유명해요. 아 그래 맞아요 아버님 전복치? 비싸. 그 전복죽이라고 뭐 전복이 나오기는 많이 나오는데 예. 뭐 거의 양식이 나오니. 아니 자연산이에요 그거. 그럼 운이 좋으셨는데. 네 딱 세 마 딱 세 마리 남아가지고. 우리 아버님께서는 이제 늘 동해시에서 이렇게 풍부한. 그런 생선이나 뭘 접하시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걸 드시니까 그게 새로운 맛이었던 것 같아요. 함영지 가수님 말입니다. 네. 야 진짜 이게 뭐 복지방송 그 종사자들 여러분들인데 감사드리고 제가 이 철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거든. 네. 사람이 26억 초 정도 살거든요. 26억 그리고 초. 그리고 시간수는 한 72만 시간. 와. 네. 날수로는 한 2만 5천 일, 그 평균 네. 80으로 기준해가지고. 네. 인생 허무하잖아요, 솔직히. 그렇네요. 그러다가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15살 미만 나이를 빼고 나면 한 시간 2억 초를 가지고 사는 거야. 네. 그런 건데, 이 복지방송에서 이 희망을 주고, 내일의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종로에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네. 뭐 철학적으로 숫자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네. 진짜 삶을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이 그럼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복지 방송에서 말이야 이거 진짜 용기와 그 힘을 주고 희망을 주죠. 그러니까 진짜 난 복지 방송 좋아하거든요.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 예, 예. 저희도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갔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지금. 예, 예. 네. 열심히 사세요.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버님도 예. 아버님도 열심히 노래해 주세요. 예, 예, 예. 자, 예. 무슨 노래 하시죠, 그나저나? 그 저거 목포에 인연이 좀 많아가지고 예. 지금 목포 부두가가 달밤이 너무 좋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목포에 이미자 씨의 달밤을 신청했는데. 목포의 달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 음악 드릴 테니까 노래 잘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박진관 예. 아버님께서 부르십니다. 목포의 달밤. 여기 목포항 눈물만 남쪽 항구
나 님실고 갈증하다 님실고 울증하다 얼마나 울었더냐 얼마나 울었더냐 모호의 달밤 죄송합니다. 아유, 네, 안 되죠.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남진과 나바님 다음에도 꼭 만나뵐게요. 편안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네. 생방송으로 뭐 오늘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나눔 노래자랑은 늘 오후 2시 약 8분 지나면서부터 생방송으로 시작이 되고요. 네. 저녁 8시 조금 지나면 또 재방송 하루 두 차례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고 있습니다. 네, 네. 060-608-1004 눌러주시고 1번 지정곡 참여, 2번 무반주 참여로 함께 전화 걸어주시면 누구나 다 지금 즉석에서 저희 생방송으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또 9988 생활안전 퀴즈를 준비하고 있는 목요일인데요. 네. 퀴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고 다음 분 모실게요. 네, 2월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 음식을 네.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채소류는 식중독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채소류를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염소 소독액 안에 담그고 물로 3번 이상 씻어야 합니다. 이때 얼마나 담궈놔야 될까요? 네.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1분. 조금 짧죠? 짧은 것 네. 같아요. 네. 보기 2번. 5분. 5분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예, 네, 5분. 네. 네. 보기 3번. 15분. 15분은 너무 좀 길다. 너무 길다. 예, 네, 그죠? 네. 채소들이 숨이 죽어버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ARS 608에 060-608에 1004 눌러주시고 퀴즈 참여는 4번입니다. 네. 4번을 누르신 후에 안내방송에 따라 정답의 번호를 누르시고 그냥 수화기를 내려놔 주시면은요. 네. 오늘 저희가 또 공정하게 추첨을 하거든요. 네네. 추첨을 통해서 먼저 세 분을 뽑아서 MC들의 사인 CD 보내드리고요. 네. 한 분을 더 뽑아서 네. 이 무더위에 지친 피부를 위한 마스크 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즉석 참여자분 기다리신대요.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영재 씨.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정숙 어머님. 예. 어디 사셨더라? 천안이요. 천안. 예. 아, 천안 가깝죠? 딱 중간쯤에 사시는 것 같아요. 예. 어머님, 오늘 노래는 어떤 곡으로 준비하셨어요? 시계바늘. 예. 점심은 드셨어요? 예. 아, 뭐하고 드셨어요? 반찬 무더위에. 그냥 간단하게 먹었어요. 쌈하고. 쌈이 예. 간단해요? 쌈이 얼마나 맛있는데? 혹시 텃밭에서 키우는 거 씻어서? 예. 정말요? 어머님. 예. 채소 씻을 때 5분 씻으셨죠? 5분. 예, 예. 5분 씻어야 돼요. 예. 1분도 안 되고 15분도 안 돼요. 우리 어머님은 마음씨가 너무 좋으셔갖고 네.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든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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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머님 음악 들어보고. 예. 아, 갑자기 딱 연결이 되셔. 혹시 긴장되세요? 예. 긴장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더 말씀을 나누면 더 긴장될 수 아, 그런가요? 있어요. 빨리 노래 듣고 싶어요. 네. 자, 어머니 그럼 음악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음악 드리겠습니다. 신정숙 어머님께서 부르십니다. 시계 바늘.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자, 다음 또 즉석 참여자분이시네요. 12번째 참가자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황민자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네. 황민자 어머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참가하시나요? 네,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평상시 시청은 하셨어요, 어머니? 한 번 안 해봤어요. 한 번 나누고 어떻게 했어요, 전화를? 그러네요. 한 번 무당이 오늘 누르면 잘 힘드네요. 아. 근데 연결이 딱 되셨어요? 처음이신데? 예, 예, 어째 딱 연결이 됐네요. 아, 오, 너무 반갑습니다. 하민 씨, 선비 씨, 수고하십니다. 네. 이제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 어디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아, 고흥이에요. 고흥? 아우, 네. 멀리서 주셨다, 전화를. 네. 고흥 분들은 또 노래하면은 또 둘째가라면 서럽거든요. 그럼요, 흥도 많으시고, 정도 많으시고. 노래 잘하시거든요. 잘한 사람은 잘하지요. 네. 어머님도 잘하실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노래 부르시겠어요? 아,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신청했어요. 동백아가씨. 선곡이 또 예사롭지가 않잖아. 동백아가씨가 쉬운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동백아가씨 하면 그쪽이에요. 어차피 여수 그쪽으로. 네. 어머니, 네. 요즘에 고흥에는 뭐 특산물이랄까 뭐가 맛있는 게 나나요? 아, 여기 특산물이란 건 취나물하고요. 취나물? 네. 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미역 나오고요. 네. 또 하모 많이 나오고요. 여름에 하모. 예, 여름에는 네. 하모 나오고요. 네. 하모가 뭐죠? 아, 하모라고. 장어라고 있어요. 장어. 예, 장어. 붕장어. 아, 그 하모. 예, 아나고라는 일본도 그 수출한 장어요. 아, 수출되고. 네. 우와. 저게 정말 회로 맛있어요. 너. 그렇군요. 몸에도 좋고, 예, 네. 네, 건강도 좋고. 여름철에 그 뭐 장어나 이런 하모 뭐 그런 거 먹으면 또 좋잖아요. 땀 많이 흘리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저 이 갯장어라 그래요. 하모를. 예. 그래서 갯장어를 푹 과서 추어탕으로 끓이면 여름에 또 보양식입니다. 좋은 건 혼자 다 드시고 다니는군요, 우리 선배 씨는. 네. 어머님 그렇죠? 네. 네. 초탕을 끓이면 소고기 보통 더 좋죠. 그럼요. 그, 네. 오리지널 시골 된장 탁 풀어가지고, 그죠? 예, 예. 들깨가루 탁 갈아가지고. 아우, 침이 가요. 넘어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고흥에서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제 음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황인자 어머님께서 부르십니다. 동백 아가씨. 세 번째 즉석 참가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연결이 안 된 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네네. 네. 목소리로 들어서는 언니인데, 언니. 네. 반갑습니다. 매당님 네, 몇 반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박정, 네. 점자? 네, 어머니. 네네, 점자. 언니. 점자 어머님.
네. 혹시 매당님 몇 반이세요? 나 5학년 9반인데요. 아, 5학년 언니 9. 맞잖아. 그래, 누나야. 누나, 언니. 누나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노래 부르시겠어요? 아까 내가 했는데 신청했는데 아, 찔레꽃. 찔레꽃. 네네네네. 네. 어. 저희 나눔 노래자랑 오늘 참여는 처음이신가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처음이면요. 지금 네. 테레비 켜놓고 계세요? 네. 아, 테레비 켜는데 소리는 키워놨어요? 아, 소리 줄였어요. 소리 완전히 줄여주세요. 완전히. 완전히 줄여주시고. 완전히 줄여요? 네. 네. 완전히 줄여야 돼요. 예. 예. 완전히 줄이고. 그 다음에 네. 가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가사를 이렇게 따라, 보고 따라서 부르면 박자가 안 맞아요. 네네네. 어, 수화기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화면에 나오는 거하고 틀리니까. 네. 수화기에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음악 소리를 듣고 노래를 해 주셔야지 박자가 딱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점자 누나 알겠죠? 네. 네. 자, 찔레꽃 아마 가사는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네. 편안하게 네.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방정자 언니 누님께서 부르십니다. 찔레꽃. 여유까지 아주 그러니까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방정자 누님께서 처음 참여하셨는데도 아주 편안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자, 14번째 또 즉석 참가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창입니다. 고창입니까? 아유, 네. 그 오늘 혹시나 안 오실까 해서 제가 기다렸어요. 아, 그 보다가 네. 이제 오늘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보다가 고창 얘기가 나와서 반가워서 전화를 했더니 아, 연결이 되네요. 수박축제 예. 아까 말씀드려서 예, 예. 네, 풍천장어 수박축제 예. 예, 아버님 예. 저희는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작가님께서 주신 정보를 읽어드리다 보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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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소식이 조금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예, 예. 우리 아버님 알고 계시면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축제에 관해서. 아, 예, 이 축제가 내일부터 네. 일요일까지 3일간 지금 축제가 예, 진행이 될 텐데요. 금, 토, 일. 네. 그거 내가 했어요. 예, 예, 예. 예.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 지금 오늘 지금 열심히 지금 진행되고 아. 있을 겁니다. 아, 오늘 예선도 아. 하고. 노래자랑이 토요일 날 녹화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죠. 토요일 날 녹화를 하고 오늘 예심을 네. 아마 뜰, 예, 저 예심 보고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토요일 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복숭아, 네. 복분자 수박을 합쳐가지고, 네. 이제 앞머리만 따고 복수가요제를 또 합니다. 아, 복수박가요제? 예, 네, 복수가요제. 복수가요제? 네, 복분자 수박, 앞머리를 따고 아, 복수가요제. 그렇군요. 이게 일요일 날 12시에 예심을 하고, 네. 예, 저 4시에 본선을 합니다. 많이들 거기는 와. 많이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네, 그리고, 예. 그럼 전국에서 내노라는 사람들 다 가요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전국가요제입니다. 아, 전국가요제. 야, 그럼 예, 상금도 예, 많겠네요, 아, 아버님? 예, 그 정확한 건 모르는데, 아, 야, 1등이 한 100만 원. 아니야, 더 될 거예요, 아버지. 아,
아 100만 원 하고 2등이 50만 원. 그래요? 3등이 30만 원. 예, 이게 거시가 아 문자가 왔어요. 하도 그 쫓아댕긴 게 네. 문자로 보내줬는데. 아, 그러니까 네. 아버님 왜 안 나가셨어요? 나가셨어요? 아니 이제 그 신청만 해놨습니다. 신청만 아 해주셨구나. 우리 아버님 노래 잘하시니까 예선은 네. 분명히 통과하실 것 같고 네. 또 본선에서 아, 본선에서 장원도 네, 하세요 아버님. 네 좋은 결과. 네, 네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아버님 근데 다 좋은데 왜 함영지하고 선빈이가 섭외가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왜 저쪽으로는 저 네. 영남지와 그쪽으로는 특히 함영지 씨 많이 다니고 MC도 그러니까. 오시던데 왜 이쪽으로 안 오시냐 이거요. 그러니까 못 쓰겠... 아버님, 네. 저희는 가리는 데 없이 전국 네. 각지마다 불러주시면 갑니다. 네, 아버님. 제가 안 간 게 아니라 아, 그쪽에서 불러주셔야 가죠. 아버님께서 이벤트. 내년에는 좀 섭외를 좀 해주세요. 네, 이벤트 회사 네. 관계자한테 저 연락을 해가지고. 네네. 우와, 아버님 전문적으로 하신. 알겠습니다, 아버님. 네. 그런데나 아버님 오늘 무슨 노래 하실 거예요? 아, 임진강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임진강. 그러면 이번에 신청한 거기 신청했던 노래도 임진강이에요? 아닙니다. 거기는 보리. 다른 노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버님. 네. 이제 음악 들을 테니까 그럼 노래 하시죠. 예, 지금 휴대폰으로 하니까 네. 조금씩 밀릴 거예요. 신청자 여러분 아, 밀리더라도 감안해서 듣겠습니다. 네. 예. 아버님 그 가요제에서 결과 어떻게 됐는지 저희 꼭 알려주세요. 또 예, 혹은 하면 또 참석을 해갖고 네. 꼭 목요일날. 네. 네, 꼭 목요일날. 네. 아버님 파이팅입니다. 예,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조연형 아버님께서 부르십니다. 임진강. 불필이 꺾어 불면 물새도 노래하니 옛 이야기 속삭이며 흐르는 임진강아 노졌던 뱃사공은 어디로 가고 쓸쓸한 나루터에 애만 또 있나 울지 마라 물새야 울지를 마라 세월 가면 힘도 오겠지 역시 노래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고창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네. 네. 또 반가우셔가지고 이렇게 전화주셨는데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손빈 씨는 네. 이렇게 무더위에 네. 또 아까 우리 아버님께서는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본인의 이 간단한 피서 방법이 뭐예요? 저는 더우면 샤워해요. 샤워? 시원한 물로. 네. 시원한 물로? 네. 근데 샤워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이제 땀이 식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가만히 있고. 아까 아버님처럼 그냥 가만히 있고 쇼파에 앉아서 생방송 전국 나눔 나르자랑을 추천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는데 이 갈수록 더워지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네. 이럴 때는 우리 어린이들, 아가들도 마찬가지들이지만 네. 어르신들. 네. 이 어르신들에 대한 이 폭염 주의보가 네. 내려질 정도로 너무너무 정말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인해서요. 네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에서는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폭염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복지부에 따르면 폭염 때문에 발생한 질환 사망자 중에는
논이나 밭일을 하던 어르신들이 가장 많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네. 시원한 곳, 쉼터 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밭작물, 농작물을 보면 내 자식같이 키워놨는데 또 더운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요. 나갈 수밖에 없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 건강이 먼저잖아요. 네, 나의 생명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으니까 네. 어르신들께서는 요즘처럼 이 불볕 더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나가시더라도 네. 뭐 막 몇 시간씩 이렇게 계속 일하다 보면 시간 가시는 줄 모르는데 네. 오래 앉아 계시면 정말 큰일 나요. 네. 저도 햇빛 오래 쐬서 네. 봄철이었는데도 네. 한번 죽을 뻔했거든요. 저는 한 번씩 그럴 때 이렇게 어지러움을 좀 느껴요. 아유, 어지럽다 그 단계가 넘어가면은 네. 호흡곤란이 와요. 저는 그것까지 겪어봤는데 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자, 이 복지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각 경로당과 주민센터 그리고 노인복지관 네. 등에 배포를 하고 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정이 아니라 이거 벌써 시작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네. 어르신들 모두 올여름 건강하게 잘 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네. 저희 복지TV와 웰페어 뉴스 그리고 장애인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4분의 참가자까지 다 모셔봤어요. 네. 정말 노래 실력들이 다들 쟁쟁하시 하셨는데 자 심사를 하는 동안에 우리 또 함영지 씨가 멋진 뮤직비디오 반가 반가 또 준비했다고 했죠? 반가. 우리 함영지 씨가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멋진 뮤직비디오 준비했습니다. 함영지 씨 뮤직비디오 반가 반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가 네. 반가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모두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발표 전에 오늘 또 9988 생활안전 퀴즈가 있었잖아요. 네네. 문제는 이거였고요. 예, 예. 정답은 2번 5분. 5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맞춰주신 분 중에 먼저 세 분 발표하겠습니다. 네, 010 끝번호 2934님 축하드립니다. 네. 010-9496님 축하드립니다. 010 끝번호 6145님 축하드립니다. 네, 세 분께 MC들의 CD 그리고 마스크팩 받으신 분은요? 네, 02 끝번호 9900님 축하드립니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네, 인기상입니다. 말씀도 잘해주신 인기상. 네, 누구실까요? 자, 정답 10번 남진관님 목포의 달밤 잘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네. 자, 오늘의 아차상은요? 네, 아차상 누구실까요? 잠깐만요, 6번 배은숙님. 네, 바다가 육지라면.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1일 장원입니다. 장원입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짜자잔. 자, 전화번호 5번 박현수님. 미운 사랑.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이 우승의 기쁨을 누구랑 나누시겠습니까? 예, 오늘 참가하신 분들 전부 다 노래 잘 하셨는데요. 네. 이 기쁨은 복지 TV 시청자들한테 돌리겠습니다. 네. 아유,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아버님. 너무, 예. 예, 노래 들으면서 저희가 막 아, 또 나눔 노래자랑에 새로운 스타가 또 탄생을 했구나 이렇게 네. 느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자주 오셔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앵콜송 준비해 주십시오. 네. 자, 네. 네. 오늘 자 생방송? 오늘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은요 네. KY 금연 그룹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반도넷에서 홍삼 엑기스, 위드 코스메틱에서 미스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주식회사 하나 월드와이드에서는요 마스크팩을 드리고요. 네. 홍가득에서 천연 식초, 주식회사 예솔에서 기능성 유황 비누, 그리고 네. 충청 사랑의 밥차에서는 쌀을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네. 목요일에 준비한 순서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복지TV는요. 네. 항상 언제나 많은 소외된 가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나눔과 배려, 함께하는 희망세상, 늘 복지TV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시청자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난 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랑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 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에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는 운명인 거야